2학년 이제 영어 오늘 3과의 문법 들어갈 텐데, 자, 두 가지 문법 중에서 1번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까? 제목을 명사 수식하는 PP 제목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명사를 꾸미는 수식하는 과거분사 PP. 자, 우리가 뭐다 알만한 내용이네. 현재분사 ING나 과거분사 PP나 원래 분사는 뭐다? 기본적으로 분사는 형용사다. 들어봤나요? 분사는 형용사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물론, 비와 함께 쓰여서 뭐 진행 시제에 BING 아니면 수동태 쓸때 BPP 뭐 이런 식으로 동사 역할, 비와 함께 혹은 have와 함께 have PP 하면 완료라는 시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나 have와 함께 쓰였을 때는 동사의 역할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ING나 그냥 PP는 동사 역할 못 하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형용사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과거분사 PP. ING와 PP의 차이점, 뭐가 있더라? 둘다 명사를 꾸미는데 무슨 차이가 있죠? ING는 능동의 의미가 있다면 반면에 PP는 수동의 의미가 있더라. 그리고 ING가 진행이란 의미가 있다면 PP는 완료라는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왜 진행 시제 쓸때 BING라고 ING 써먹고 완료 시제는 have PP라고 PP를 이용하니까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건 요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수동이라는 개념을 말하려면 근데 일단은 타동사여야 되겠지. 타동사가 뭔데요?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여야지, 주어가 목적어를 뭐뭐 합니다. 이런 관계면 주어랑 그 동사랑 능동의 관계. 근데 그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 그 명사는 이 동사랑 수동의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장난감을 만듭니다. 이런 문장에서 나와 만들다의 관계는 능동. 그러나 만들다 하고 장난감의 관계는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잖아. 요거는 이해가 되니? 어떤 동사가 있는데, 타동사가 있는데, 그것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말이 돼? 그러면 둘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이다. 주어 자리 넣었더니 말이 돼? 뒤에 목적어는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요 명사는 이 동사랑 능동의 관계다. 그러니까, 이 주어를 만약에 make라는 애가 분사가 되어서 꾸민다면, 인칭 대명사는 그런 걸 꾸미면 안 받겠지. 뭐 그냥 people 할게요. 자, 그럼 이 people을 꾸며볼게. 그러면 장난감을 만드는 해서 사람들을 꾸미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을 꾸밀 때는 우리가 이 make를 어떤 꼴로 쓰겠다? 둘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니까 making을 써. 그래서 people 해놓고 making toys 하면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toys를 만약에 꾸밀려면 그럼 making이 아니라 그래, 메이드라는 PP를 쓰고, 대신 메이드라고 PP를 써버리니까 그 뒤에는 목적어가 당연히 없지요. 그거 여기서 꾸민 받을 거니까. 뒤에는 뭐 이런 거 붙겠지. 뭐 in이나 by나 뭐 for이나 of나 이런 식의 뭐 전치사 구 같은 거 붙어서 어디에서 만들어진 장난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난감, 뭐뭐로라는 재료가 뒤에서 뭐뭐로 만들어진 장난감,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PP가 명사를 꾸미는 경우. 근데 지금은 뒤에서 꾸몄는데 무조건 그럼 뒤에서만 꾸미나요? 아니요. used car, 이거 무슨 자동차? 사용된 자동차, 우리는 이거를 중고차라고 부르죠. 그래. 여기서의 PP used가 앞에서 뒤에 있는 car 꾸몄어. 그러니까 앞에서도 꾸밀 수 있고, 얘처럼 이렇게 뒤에서도 꾸밀 수 있고, 그럼 아무 데나 막 쓰나요? 그건 아니고, 지금 used car 했을 때는 used라는 PP, 얘가 그냥 단독으로 요 단어 하나가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미니까, 요럴 때는 일반 형용사처럼 얘도 명사 앞에 써주면 돼. 그래서 used car 했거든. 근데 그냥 중고차가 아니라, 한국에서 사용되던 차,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써볼게. 그러면 이 used 뒤에 in Korea가 붙어야 되잖아. 아니면은 time에 의해서 사용되던 차, 뭐 이런 말을 쓴다면 used 뒤에 by time이 붙겠지. 즉, 그런 식으로 PP 뒤에 뭔가 전치사 구이든 어쨌든 군더더기 뭔가가 붙으면 그럴 때는 이제 얘를 어디로 보내주자. 자기가 꾸미는 명사에 뒤로 보내주자. 이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그 남자에 의해서 사용된 해서 차. 요렇게 꾸미는 거지. 차이점 알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PP가 명사 꾸밀 때는 앞에 쓰기, 명사에 앞에 쓰기. 근데 뒤에 뭔가 군더더기 달고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 꾸미기. 예문을 좀 봅시다. 요거는 실제 본문에 나오는 예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 김환기 felt a strong desire to capture the essence of the beauty found in traditional Korean art. 자, 봐봐. 김환기는 주어다, 그지? 느꼈습니다. 동사네. 뭐를 느꼈대? 강한 desire 이거를 느꼈대. 갈망, 열망, 바람 이걸 느꼈대. 근데 뭐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지? capture 하고자 하는. 우리 요런 거는 이제 to 부정사도 형용사적 용법이라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꾸미죠. capture 하고자 하는 욕망을 그러니까 뭐 담아내고 싶은 거야. 포획하고 포착하고 이런 거니까. 근데 뭘 포착하고 싶은 욕망? the essence. essence는 본질이야. 본질 뭐 이런 건데. 무엇의 본질? The beauty, 아름다움의 본질을 포착하고 싶은 그런 강한 욕망을 느꼈습니다야. 자, 그런데 그 아름다움 뒤에 드디어 나왔어. found, 얘가 동사일 리는 없잖아. 이미 이 문장의 동사는 felt라고 애전역에 나왔거든. 그럼 여기 있는 found는 뭐다? find의 과거가 아니라 find의 PPO. PP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얘는 원래 타동사기 때문에 만약에 동사로 쓰였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없잖아. 바로 in이라고 전치사가 나왔다는 거는 found의 목적어가 뒤에 없다. 그러면 pp지 뭐. pp라고 쓰고 얘 뭐 해줄까요? pp니까 요렇게 앞에 있는 명사 꾸며야지.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인데 어떤 아름다움? 발견 된, 그렇지. find가 찾다, 발견하다인데 pp를 썼다는 거는 얘네 둘의 관계, 수동.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이 찾아요, 뭐를, 아름다움을 이렇게 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과 찾다의 관계는 수동이라서 pp꼴을 쓴 거야. 발견되는 아름다움이야. 찾아지는 아름다움이지. 그래서 뒤에 보니까 in 나온다. 어디에서 발견되는? 전통? 한국? 뭐 예술? 그래, 한국의 뭐 어떤 전통 예술에서 발견되느냐. 자, 그래서 PP가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이제 그런 예시. 그러니까 found 뒤에 어디에서라는 in 하는 전치사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PP가, 즉 과거분사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몄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starting with that work, he began to use only dots and created his own unique style called dot painting. 자, 이것도 보니까 뭐 그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동사는 애전역에 나왔습니다. 오직 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and 하더니 동사 한 개 더 나왔어.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대?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called가 동사일 수가 없잖아. 지금 동사는 began and created라고 이미 동사 과거형 두 개 나왔어. and를 여기 썼기 때문에 그리고 불렀습니다 하려면 and가 여기 있었어야지. 그치? 그래서 얘는 무슨 꼴? pp인데 그러면 pp를 썼으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뒤에 not painting 명사가 있는데 얘는 뭘까? 아까처럼 이렇게 pp를 쓰니까 그 뒤에 목적어가 없었잖아. 근데 얘는 pp 꼴인데 뒤에 명사가 있어. 얘 그럼 목적어인가? 목적어면 안 될 텐데. 그렇지. call이라는 이 동사는 그 5형식 동사로 쓰일 때 call 뒤에 목적어 쓰지요. 예를 들어 그 스타일 해놓고 그 다음에 목보로 또 명사를 쓸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는 이렇게 생겼겠지. 누군가가 부릅니다. 그 스타일을 dot painting이라고 부릅니다. 그거였어. 그래서 목적어인 the style 그 스타일은 앞에 있으니까 둘의 관계 수동 맞아요. 그래놓고도 여전히 그 뒤에 목보로 있던 명사는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called나 named나 또는 왜 선출하다, elected 이런 애들은 pp로 바꿔도 뒤에 명사가 따라 나옵니다. 됐지? 그래서 not painting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스타일 요걸 만들어냈대. not painting, 뭐 점화 뭐 이런 거다. 그치? 점으로 이렇게 나타낸 그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예문을 받고 요거는 교과서 본문에 나오는 예문이었고 밑에 있는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자. 예시가 나와있지. 밑줄 친 부분 요거를 injure 하는 것은 부상 입히다야. 근데 이거는 지금 thos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래 부상 입은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주어고요. were sent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요 injure 얘를 injured라는 pp로 고쳤어. 그러니까 나머지 1, 2, 3, 4번도 그렇게 한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쳐보자. 자, 1번에 an opinion is a conclusion draw from personal principle. 여기서는 뭘 고쳤니? draw를 어떻게 고쳤어?
drawn이 무슨 뜻인데? draw가 뭔데? 원래는 그리다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그리다 말고 한개 더. 끌다를 알아야 돼. 원래 끌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땅에다 쭉선 그어봐. 그러니까 선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그래서 draw가 끌다, 그리다의 뜻이거든. 자, 그러면 opinion이 conclusion이다. 여기 동사는 벌써 나왔습니다. 의견이라는 것은 결론이다. 근데 draw 갑자기 끌다라는 동사 원형이 그래 나올 수가 없겠네. 자, 그런데 drawn이라고 PP를 썼다라는 거는 일단 뒤에 그래 목적어가 없으니 PP꼴을 써서 앞에 있는 conclusion을 꾸미자. 그럼 from 바로 나왔으니까 뭐뭐로부터 이끌어내어진 정도가 되겠네. 그치? 끌어내어진 뭐로부터? personal principle.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원칙, 뭐 원리 이런 뜻이죠. principle. 알고 있냐? 교장은 뭐니? 교장 선생님은 요렇게 생겼죠. 구별해라. principle 모르냐? 요거는 교장. 밑에 있는 principle 요거는 원리, 원칙 뭐 이런 거야. 자, 어쨌든 개인의 원칙에서부터 끌어내어진 결론. 너 요렇게 PP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사실 여기에 생략된 두 단어는 뭘까요? 그렇지. 주격 관계 대명사를 쓰고 게 되면 제대로 이제 수동태를 써야 되니까 BPP꼴로 쓸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which is 정도가 지금은 생략됐겠지. 자, 2번은 어디를 고쳤나요? 그렇지. relate도 지금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 바로 전치사 2가 나왔거든. 그래서 얘를 뭐로 고쳤나요? related라는 PP로 고쳐가지고 그렇지. not directly related to the game 하면 직접적으로 스포츠와 연관되지 않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의 꾸밈도 이렇게 앞에서 받을 수도 있고, 부정이면 앞에 not까지 붙어가지고, PP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쓰여서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런 해서 요 질문들을 꾸미고 있네. 됐나요? 3번은? visiting 했으면은 어디를 방문했는지 뒤에 목적어 필요하지. visit는 사실 타동사기 때문에, 그지? 목적어를 가져야 돼.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게 visiting이 아니라 visited다. 그래서 by children under 7. 7세 미만의 아이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방문되어지는 이라는 그런 의미. 자, 4번은? 그렇지. 이것도 얼리다라는 phrase를 PP꼴로 frozen 써야지 얼려진 되겠지.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얼려진 음식이네. 됐나요? 그런 음식은 잃을 것이다. nutritional value, 영양가. 푸드 프리징이 동명 주어로 주어이려면은 freezing 뒤에 food가 와야 음식을 얼리는 것은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할수 있지. 생각해봐. 책을 읽는 것은 걔가 주어로 쓰려면 books reading이냐? reading books잖아. 그래. 그러니까 freezing이 만약에 주어 역할을 하고 싶으면 freeze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food가 이렇게 뒤에 와야지. 이러면 이제 음식을 얼리는 것은 해서 니말 맞다나 말 되지.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랫동안 음식을 얼리는 것은. 근데 얼리는 행위 자체가 영양가를 잃는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얼려진 음식이 영양가를 잃는다가 맞으니까 사실은 요 표현이 더 맞겠지. food 해놓고 frozen too long. 이해되냐? 자, 이제 두 번째 문법 볼게. 두 번째 문법. 2번 옆에는 제목을 요렇게 적읍시다.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뭐 교과서에 주요 문법이라고 나오는 게 새로운 문법은 없어. 이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안 그러냐? 다 중학교 때 했던. 일단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 의문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문사가 있느냐, 의문사가 없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의문사가 뭔데요? 그 WH로 시작하는 how는 그냥 뭐 H로 시작하지만 그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그 단어들 그게 바로 의문사잖아, 그치? 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어. What do you like? Who are you? 이렇게. 근데 의문사 없는 의문문도 있잖아. Do you like pizza? 이렇게. Are you hungry?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 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다.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그거 간접 의문문으로 어떻게 고치더라? 딱 어순 나오지 않아? 간접 의문문 그러면 의 그래 의주동 우리 뭐늘 얘기하던 그 의주동 그거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 어순이 의주동이다. 이 뭐 뻔한 소리. 근데 조금 이제 주의할 점들은 의문사라는 게 무조건 단어 한 개만 있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단어가 좀 여러 단어 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의문사 다 쓰고 나서 그 뒤에 주어를 쓴다 그랬는데 때로는 의문사가 문장에서 의문사면서 주어 역할하는 경우도 있어. 그렇다면 의문사 다 쓰고 주어까지 다 쓴 셈이니까 사실은 의문사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주의해주면 돼. 자,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주절은 tell me, 나에게 말해줘 라는 문장이고 그러면 이제 간접 의문문으로 고칠 직접 의문문을 한번 써볼게. What does she like? 그녀가 뭘 좋아하니? 자, 직접 물어봤으니까 난 이렇게 썼지. 너 이거 간접 의문문으로 고쳐봐라. 응? Tell me 라는 얘가 주절이 될 것이고 그럼 What does she like? 그녀가 무엇을 좋아합니까? 얘가 사실은 tell 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여기 들어와서 이거 두 개 합쳐서 그냥 한 문장으로 써봐라 이 말이지. 간접 의문문이 그런 거잖아. 참고로 간접 의문문은 그 의주동이라는 간접 의문문은 문장에서 명사 역할 합니다. 알고 있냐? 간접 의문문은 무슨 역할 한다고? 명사절이야, 명사절.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 뭐 이런 역할 할 거야. 그래. Tell me, 나에게 말해줘.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me가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로 바로 요 내용이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What she likes. 그래,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물어볼 때는 일반 동사는 물어볼 때 두의 도움 받아야지. 그래서 does she like라고 물었지만 간접 의문문으로 고칠 때는 의문사 뒤에 주동할 때 does she를 자리 바꿔서 she does 하지 않죠. 여기 있는 does는 진짜 동사 아니고 뒤에 있는 like가 본동사니까 대신 이렇게 뭐 필요하면 s 달아주고 이런 거 해야지. 너 어제 어디 갔었는지 나에게 말해줘. 해봐. Tell me. 너 어제 어디 갔었는지. Where you? 그래, 요런 거 주의하라고요. 되지? 그러니까 직접 물어볼 때는 Where did you go yesterday? 이렇게 묻겠지. 근데 간접 의문문이니까 Where you went? 됐나요? Where you went yesterday? 해서 네가 어제 어디에 갔었는지를 나에게 말해줘. 조금 이제 난이도 높여볼게. 나에게 말해줘. 그녀가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는지. Here. 자, 봐봐. 그녀가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나요? 그냥 물어볼 때 너 어떻게 물어볼 건데? 그냥 직접 의문문으로. What kind of music? Does she listen to? 그러니까 음악 같은 거 들을 때는 귀 기울여 듣는 거라서 그런 거는 listen 쓰거든. Hearing 그냥 귀가 있어서 그냥 들려오는 소리 다 이렇게 듣는 거 그게 hear. 이거 음악 듣고 뭐 라디오 듣고 이럴 때 listen을 써. 자, 너 지금 이 문장의 의문사가 그냥 what이야? What kind of music까지가 의문사다. 왜냐면 의문사를 다 써야지 그 뒤에 does she, do you, are you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 직접 의문문에서. 그러니까 동사 나오기 직전까지는 다 의문사야. 그래, what kind of music까지 다 써야 돼. 이까지 써야 겨우 너 의 쓴 거야. She 니까 listens 하고 뭐를 듣다 할 때 listen 뒤에는 to까지 붙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의문사가 이렇게 긴 경우도 있다는 거지. 또 해볼게. 야, 누가 그 창문 깼는지 나에게 말해줘. Who? 누가 그 창문을 깼니? 누가 그 창문을 깼니? 영어로 해볼래? Broke window. 이거 직접 의문문도 근데 who broke the window 이거 아니냐? 맞잖아. 야, 누가 깼냐? 이렇게 직접 물어볼 때도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물음표 띵 붙일 거야. 근데 간접 의문문으로 바꿨는데 똑같지. 이게 왜 그러냐면 who가 의문사고 주어는요? 창문이 주어냐? 아니지. 주어 누군데? 어? 후가 주어야 지금
의문사 중에서도 who나 what이나 which나 걔네들은 사실 명사의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 문장에서. 야, 무엇이 널 슬프게 만들었냐? 이런 문장에서 무엇이 하는 what이 의문사지만 걔가 주어잖아. 안 그래? 걔가 주어야. 무엇이 널 슬프게 만들었니? 너가 주어 아니야. 너는 목적어야. What made you sad 할 거잖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의문사 면서 주어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동사 broke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이 이렇게 어순이 같아질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거. 응. 자, 어쨌든 그래서 의주동, 의주동이라는 간접 의문문의 어순 기억하고, 문장에서는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는 다 목적어 역할 하는 것들 봤지. 물론 주어나 보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명사절이니까. 예문 좀 볼게. 자, when he was asked, 이 뭐 했을 때냐? 그가 이거 해석 잘해야 된다. He asked 아니야. He was asked야. 근데 요청의 뜻일까? 왜 그러냐면 ask가 요청하다의 뜻이라면 그 뒤에 예를 들어 목적어 him을 썼잖아. 그러면 그 뒤에는 이걸 썼을 거야. to 부정사. 얘가 요청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적어 뒤에는 목보를 써야 되니까 ask의 목보는 to 부정사거든. 이걸 수동태로 고쳐 써도 그래. He 예를 들어 뭐 is asked, 그가 요청을 받습니다 이랬으면 뒤에는 to 부정사 있겠지. to 부정사 하라고 요청 받습니다. 그러니까 be asked 뒤에 to가 나올 때는 얘가 요청 받는 거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why 의문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ask him 뒤에 여기에 to가 나온 게 아니라 why라는 의문사 절이 나왔지. 아니면 if나 whether 절이 나왔지. 그러면 얘는 무슨 뜻? 5형식 ask가 아니네. 맞아. 그때는 물어보다. 근데 4형식으로 쓰여가지고 him은 간접 목적어고 여기에는 why 절이나 if나 whether 절이 직접 목적어인 거지. 왜 땡땡땡 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니면 if나 whether은 이제 의문사 없는 의문문. 뭐뭐 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요것도 뒤에 의문사 절이 있으니까 요거는 물어보다라는 ask를 지금 수동태로 고친 거구나. 그럼 다시 해보자. 그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질문? 왜 moon jars attracted him so much? 요런 질문이네. 왜 달 항아리들이 attract 하는지, attract가 뭐 하는 거냐? 그래, 끌다야, 매혹시키다 이런 뜻이야. 왜 달 항아리가 그를 그렇게나 매혹시키는지를 질문 받았을 때 그럴 때 he said, 그가 대답했지요, 어쩌고 저쩌고. 자, 두 번째 예문도 봐라. She asked me, 그녀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묻다라고 해석을 했다. 왜냐하면 뒤에 또 의주동 나오니까. 그러면 요거 요청이 아니라 묻다라는 4형식 동사 ask구나. me는 간접 목적어고 뒤에 나오는 의주동 하는 걔가 간접 의문문이 직목이네. 해석해볼까? 그녀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와 스니커즈를 어디에 둘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니까 뭐 스웨트슈트와 스니커즈, 운동복이랑 운동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어디에다가 둘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밑에 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밑에 것들도 관로 안에 있는 단어들 이용해서 그러는데 보니까 다 간접 의문문들이네. 자, 1번 The Documentary on Food. 그 음식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is explaining,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다 explain의 목적어 자리네. 뭐를? Why we need. 어우, 쉽다, 그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필요로 하죠? So much variety in our diet. 우리의 식단에서 왜 그렇게 많은 다양성이 필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은 I'm not sure. 난 잘 모르겠다. 요거는 이상한데. How long 그렇지. 우리가 의문사가 단어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랬잖아. 얼마나 오래라는 거는 how long. 그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 붙어 있을 때 얘가 얼마나 라고 해석돼서 how far, how often, how long, how many, how much. 걔네들 합쳐서 의문사잖아. 그치? 그래서 how long it takes.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To come to Europe. Turkey
를 통해 가지고 유럽에 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나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네. How it takes long 하면 문법적으로 틀린 거. 당연하죠. 그거 얼마나 오래 걸려? 직접 물어볼 때도 어떻게 물어봐?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자체가 의문사입니다. 그거 가격이 얼마예요? 너 물을 때 어떻게 하는데? How much is it? 안 그러냐? How is it much? 그래? 땡입니다. 그럼 틀립니다. How much 자체가 의문사야. How long 자체가 의문사인 거다. 자, 3번은? 그래, 의문사 when. 주어는? 그렇지, the package가 주어고요. 동사? 그치, would arrive. 요것도 will 대신에 would를 쓴 거야. 앞에 보니까 주절이 과거라 가지고 할 거니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묻는 당시에는 언제, when will the package arrive 이렇게 물었겠지. 말할 때 당시의 대사는 그랬을 거야. 근데 요게 이제 앞부분이 과거 시제다 보니까 시제 일치 때문에 will도 would로 바뀌고 뭐 그런 거지. 자, 4번은 오 나왔네. 그렇지, what kind of 뭐. 그렇지, personality까지가 뭐다? 이까지가 의문사야. 그래놓고. 그렇지, 주어가 the person, 그리고 동사 has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성격을 그 사람이 가졌는지를 알 만큼, 알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 뭘? 뭐가요? Simply observing someone, 단지 그냥 누군가를 관찰하는 것은, 관찰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성격을 가졌는지 그거 알기에는 충분치 않다. 요렇게 되네. 그녀가 남자 형제 몇 명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해볼래? 다시. 그녀가 오빠가 몇 명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렇지. I don't know. 오빠는 사람은 셀 수 있습니다. Brothers. 아이고 잘한다. 그렇지. How many brothers까지가 의문사였어. 잘했다. 주동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 특히 의문사가 들어가는 간접 의문문 2번 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주동, 의주동 다 알 만한 거였어. 아, 그리고 왼쪽 페이지에 숙어는 뜻만 확인하고 넘어갈게. 봐봐. Breakout 무슨 뜻? 발발하다, 어떤 일이 발생하다야. 특히 뭐 전쟁 같은 것들, 왜 우리 전쟁이 발발했다 이런 말 쓰잖아. 그럴 때 요거 써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한국 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을 때라고 표현한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숙어 give in to, 이런 거 뜻 알아야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give in to 혹시 뜻 알고 있어? 어디 어디에, 그렇지, 굴복하다. 마지막으로 요거는요. long for, long for. 요거는 the faces, 얼굴들 그랬는데 무슨 얼굴? 내가 long for 하고 있던 얼굴들이래. long for? 이거 그리워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래. 아, 여기까지는 아직 안 해왔구나. long for 그런 뜻. 됐어? 바라다, 갈망하다, 그리워하다. 그래서 요런 이제 숙어들이 있으니까 밑에다가 한번 넣어볼래? 그러면 1, 2, 3번 알맞은 위에서 봤던 세 개 중에서 1번은 the whole nation, 온 나라가 is니까 뭘 하고 있다 이렇게 써야 되네. The end of dispute and the prospect of peace. 분쟁의 끝, 분쟁의 종식, 이거랑 또 평화의 전망, 이걸 갈망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longing for. 앞에 is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그걸 갈망하고 있다, 열망하고 있다. 2번은 자, 만약에 우리가 뭐를 한다면, 그런데 external force는 외부의 힘이잖아. 우리가 외부의 힘에 땡땡한다면, 이거 굴복한다면 이거겠지 뭐. 그래서 give in to 넣고요. 3번 남은 거는 이제 또 역시 또 전쟁인가? Before the war. 그러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뭐 이민을 갔습니다 이런다. 이거는 과거 시제겠네. 그래서 broke out 됐죠?